우리 같은 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묵혀지는 맛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말해서 고수가 돼가는 것 같고 내공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으로 바뀌고 공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숲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조경 건축가이고요. 조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원, 뭐 실내 정원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가 하면은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조경 건축가라고 하면은 나무, 풀, 뭐 수공간 이런 것들로 건축의 외부 공간을 함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정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깊게 치유가 되거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을 함께 이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의 시작은 직접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나죠. 만나서 이제 여기는 이런 공간인데 분위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굳이 사람들이 이쪽 통행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확 줄여야 된다. 그럼 만약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지리산 성피숲 같은 느낌 나잖아. 그 테마로 가자. 그런 것 중에서 반 실내 이런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가 뭔지. 디자인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벽의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벽은 재료가 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의 나무 수종들이 현재 수급 가능한 것과 앞으로 수급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에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잘 되죠? 잘 돼요. 예, 예. 약간 캘리포니아 느낌이면 되겠구나. 그죠? 남캘리포니아 느낌이 되겠다. 그렇네. 덤불 같은 역할도 되고. 그렇네. 그렇네. 조경학과를 가도 원예 쪽에 수업이 있을 것이고 원예학과를 가도 이제 조경 쪽에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섞이는데 본인이 공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이러면은 뭐 조경 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본인이 식물 소재에 대해서 좀 더 뭐 관심이 있다 꽃을 좋아한다 그 자체를 좋아한다 그러면 원예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중간에 조경에 관심을 네.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근데 건축학과도 나왔고 조경학과도 나왔어요. 그럼요. 피터 워커라는 정말로 대단한 조경가가 있어요. 그 사람 작업을 딱 봤는데 땅에 바위가 수북히 박혀져 있고 바위 틈에서 물안개가 막 나오는 거를 이제 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위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물 피해서 혹은 물을 맞으면서 지나가고 있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내가 했던 것은 다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경이라는 일이 풀 심고 나무 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디자인의 영역에서 건축과 똑같이 땅 여백의 공간들을 만지는 작업이구나. 꽤 멀리 있는 현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창인데 거창에 이제 골프장을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면에 바짝 붙여가지고 거창하면 이제 거창석이라는 화강석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돌을 테마로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돌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돌이 저는 자연스럽게 연출되도록 하자. 설계가 반이고요. 감리가 반 정도 역할을 합니다. 감리는 내가 디자인한 의도대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목이 이렇게 나오죠.
정도? 이 정도? 돌과 비슷하거나 뭐 약간 높거나. 오, 시원하다. 요 사이가 돌로 채워지고 지금은 저는 그거죠. 저거는 뺐으면 좋겠어요. 저 빨간 돌. 붙이는 돌은 빨간 돌 쓰지 말고 이런 회색 돌 쓰죠. 내 그림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를 직접 봐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거울 삼아 내가 다음번에 그림 그릴 때는 좀 더 쉽게 이런 방법으로 요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하고 디자인은 늘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을 여기다가 놓을래, 이렇게 놓을래, 이렇게 놓을래에 따라서 그림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죠. 이제 스스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스케일의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약간 창조자? 뭐 이런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 2년 동안 서울시 디자인정책과하고 함께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교실을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터서 거대한 실내 공간을 만들고 예상하지 않는 곳에 이제 식물이 있었던 그런 경우고 식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게 하고 아이들의 그 공간에서의 8개월에서 10개월의 시간은 여름방학 포함해서 10개월의 시간이 내가 성장을 함께 식물과 함께 하는 그러면서 식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이랑 나랑 이렇게 링크가 되게 하는 접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설계한 것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제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축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을 가야죠. 그렇지만 뭐 그것이 뭐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우선 들 수 있는 게 이제 조경학과가 있고요. 원예학과가 있고 도시조경학과라는 그 도시와 조경을 합쳐진 과도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원예, 조경, 뭐 도시설계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일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들의 취향이나 이 선호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은 이제 조경기사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경기사를 이제 타겟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마다 편차는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업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졸 초봉이 3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라벨만 두고 보면은 자신 없습니다. 불규칙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저는 내가 만약에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밤 안 자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이 좋아서 정말로 눈물이 펑펑펑 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도 들었고 실제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구태의연한, 늘 하던 평범한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과 싸우는 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창의력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쁨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까지가 이제 쓰실 말이고 일하다 보면 힘들죠. 내가 자연을 잘 이 안에다가 담으려면 식물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디자인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뭐 설비 같은 거, 물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조명 같은 거, 뭐 요새 학생들 잘 하시는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그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기술자로서의 레벨 이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아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모양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인 것 같고 그게 창작자로서 조경 건축가로서의 앞으로 시대에 이제
해나가야 할, 그리고 제가 해나가고 싶은 길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주거가 바뀔 거냐 하면은 저는 집이 화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자연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자연까지 품는 공간이 됩니다. 사실은 바이오필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는 살아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혹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있는 것, 자연에 대한 애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최근에 공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공항이 아니라 식물원이거든요. 공항 터미널에 화분을 갖다 놨어가 아니라 식물원이 터미널이야 인 뉘앙스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공공청사의 로비 당연히 숲이 될 것이고요. 미술관의 이런 대기 공간 당연히 숲이 될 것이고요. 바깥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고 먼지가 많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가 될 텐데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내가 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일단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본인이 그 일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는 이 일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일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안 좋아질 이유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힘들어요. 일인 이상, 이건 놀이가 아닌 이상 다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점점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